경북경찰청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자율주행 불법 튜닝 장치인 유지 모듈을 제작해 판매한 개발 유통업자와 이를 장착한 운전자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대전에 소재한 개발업체는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유지 모듈 4천여 개를 판매해 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.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기술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속도와 차간 간격 등을 유지해주는 1, 2단계 수준이고 유지 모듈은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.